이마와 코가 봉긋 한게 명예와 재물이 따를 것이고 입은 도톰하고 붉으니 굶어 죽을 일이 없을 것이다. 저기요. 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고시미나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콘텐츠는 많은 요청이 있었던 EA 스포츠의 갓겜 The Sims 4. The Sims 최신작 The Sims 4. 좋았어. 이제 뭐 시작할 해보자. 자, 윤상부터 만들어볼까? 인중 들어가줘야죠. 그리고 왁두랑 비슷한데 여기서 좀 수정해야겠다. 잠깐만, 누렇게 떴거든요. 약간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모자를 잠깐 벗겨놓을게요. 아니, 모자 어디서 쓴 거니? 모자 잠깐 벗겨놓고. 좋네요. 눈은 약간 돌출형, 눈이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눈동자. 미친. 아, 눈동자는 한 이 정도예요. 여기가 이렇게 꼬랑지가 거의 없는 느낌. 일단 이렇게 하고 코 중심을 먼저 잡아줘야겠어요. 코로. 이제 코는 콧볼이 넓고 아래로 내려간 매부리인데 코 높이를, 그렇죠, 이렇게 이 정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이, 왁두는 입이 좀 무표정이어야 돼. 아, 끝에가 이 꼬리가, 입꼬리가 올라가 있어서 안 된다. 입꼬리가 일단 내려간 걸 해야 돼. 표정이 드러나면 안 돼. 왁두는 포커페이스라고. 턱, 그렇지, 이거지. 턱은 턱 무조건 제일 긴 거. 가만 있어봐. 그냥 쏙 들어가게. 그렇지. 이게 레전드 같은데? 됐고. 됐어. 그리고 머리 모양. 아, 이거 비슷한 건데. 이거 약간 비슷하긴 한데. 이런 앞머리가 좀 다르네. 탈모네, 앞머리가. 이게 제일 낫나? 투블럭은 아닌데 그래도 이게. 멋부리면 안 돼. 제일 개찐딱 같은 걸로 해야 돼. 머리 모양 맨 위에. 아, 남성적을 체크를 풀라고. 아, 진짜. 아이, 미친. 아이, 미친. 나 뒷모습만 보면은. 저기요. 네? 뒷모습만 보면 레전드야. 여기, 여기까지도 이랬을 때 도망가야지. 여기다가 여기서 도망가야지. 인중에 팔콘 펀치 꽂고 싶다. 1번, 이거 1번. 자, 투표로 가자. 1번, 2번, 3번, 4번. 이것도, 이게 비슷한데 거의. 4번. 아, 4번으로 가자고. 이거 무난하게, 무난하게 똑같다 이게. 존나 띠꺼워. 자, 됐습니다. 얼굴은 됐고요. 아니, 잠깐만. 아니, 존나 무서워 이거. 야, 존나 무서워. 이거는 위험합니다. 이 눈을 봤다면 죽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 눈을 봤다면 죽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턱으로 곱식 존나 잘 빠을 것 같다. 존나. 자, 그 다음에 상의. 아, 체형. 일단 체형을 정할게요. 그냥 뭐. 멸치가 존나 없어 보여. 아, 근데 이거 너무. 야,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조금은 줘도 괜찮지 않겠냐? 아니, 기본 이 정도로 하자. 너무 아까 건 너무 없어 보여서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자. 헤드셋 있네.
평상시에 입고 있을 거 그냥. 평상복은 이거? 아. 어 집에서 그냥 너무 근데 겨가 너무 커요. 겨가 너무 크니까 아까 전에 또 다른 거 하나 있던데 이거였나? 그럼 평상복은 아 이거에다가 존나 보기 싫어. 야 이거 조금 이거 갈까? 어 이거 지렸다. 그 다음에 정장 입어야 될 때 핑크 받는다. 어 왁도 핑크 받는다. 야 어 핑크 받아. 어 파티의상. 어 파티의상 왼쪽 밑에 얼굴 봐봐. 저게 사람 면상이야. 또 파티에서 꿀리면 안 되거든요. 예 어 파티에서 꿀리지 않기 위한 의상은 일단은 이거. 어 몸빼 바지. 몸빼 좋지. 아 이것도 괜찮다. 할머니 신발. 어 할머니 신발 괜찮다. 어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의상 다 정했습니다. 다음에 야망 선택. 일단은 왁도는 여러분들의 투표로 갈 거예요. 무조건 모든 걸 투표로 갈 겁니다. 자 야망은 어떤 걸로 갈까요? 재산이라뇨. 어, 실제 우왁곳의 성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립니다. 왁도는 일단은 투표대로 갈게요. 재산. 어. 저택의 귀족. 가장 크고 화려한 집을 가지는 것이 꿈입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며 직업에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거 할까요? 엄청난 각도. 저택의 귀족. 아 무조건 갑부. 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야? 특성 선택. 아 세 개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성은 자 광대 낭만주의자 다혈질 유쾌함 우울함 미치광이 비위가 약함 속물 야심가 야외활동 선호 유치함 절도벽 치사악함 선량함 아이를 싫어함 야비함 의리 외향적 외톨이 질투심하는 클럽 활동 선호.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속물. 이 심은 낮은 품질의 사물을 비판할 수 있고 저속한 TV 프로그램에 지루해하며 같은 특성의 심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감을 얻습니다. 아 일단은 여러분들의 많은 투표가 들어온 속물 일단은 함께 가고요. 예. 야비함. 이 심은 다른 심에게 못된 행동을 하거나 장난을 칠 때 기분이 좋아지며 싸움에서 이기면 자신만만해집니다. 어, 야비함. 야 너 니들이 나쁜 거 두 개 했으니까 내가 좋은 거 하나 할게. 그거 오케이? 어 나쁜 거 세 개로 가면 솔직히 너무 그렇지. 어. 무슨 말인지 알지? 천재? 방송 천재 컨셉으로 가자 그러면. 어, 천재 가자. 어 됐어요. 이렇게 돼서 이제 왁구심의 특징은 속물, 야비함, 천재. 아주 위험한 조합이에요. 어 천재인데 속물에 야비해. 그러면 세상을 진짜 세상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존재거든요. 안녕 내 이름은 성 왁 이름 두. 그래서 왁두 이렇게 가자. 왁두 어리먼 얼굴이래? 아 요렇게 태어나? 야 오! 어린이 때 이렇게 꽃미남이란 말이야? 어리 왁두야! 어리 이렇게 잘. 야 이거 여러 여자들 울리겠는데. 이야 이게 이야 이거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전혀. 오 야, 레전드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이제 시작하면 되는데요. 왁두 저장미 게임 시작. 입주할 마을 윌로우 크릭 오아시스 스프링스. 도시가 꿀잼이야? 그래? 알았어 도시에 그럼 뭐. 여기 괜찮은데 여기 컬페퍼하우스 18호 괜찮은데. 너무 비싼가 초반에. 컬페퍼 18호 갈까? 어 컬페퍼 18호가 뭔가 나한테 끌렸어. 어 가자. 확인! 남은 재산 7,900.
초반에 있는 게 나. 아, 가고 있음. 오케이, 드디어 본격적인 시작이군요. 예. 자, 일단은 저가 사는 제가 사는 아파트고요. 여기입니다. 여기고. 아, 이렇게 하면 왁두가 이제 지가 하고 싶은 걸 하나 봐요. 왁두 청년. 요리를 하고 싶어 하는군요. 영감하는 사람에게 더 맛있는 요리할 수 있습니다. 요리 한번 해봐 그러면. 아, 돈이 나가는구나. 샐러드나 먹자. 먹어봐 뭐. 우리 두가 요리를 시작한다. 우리 두의 첫 번째 요리. 아, 아직 초보라 이렇게 실수를 하는군요. 먹어봐. 가든 샐러드 먹기. 아이고, 여기 이제 맞은편에 앉을 참한 색시를 구해야 할 텐데 말입니다. 맛있니? 도야, 맛있어? 밖에 무슨 일이 있나 본데? 얼굴 표정이 너무 사이코패스 같아. 너무 좋아, 이게. 정신병자 같아. 왜, 제스민도 너, 누군지 알아? 본 적 있어? 아니? 뭐야, 제스민도 임신했어? 유부녀. 유부녀야. 아니, 왁두야. 제스민도 이거 똥배야, 임신한 거야, 뭐야? 어? 코파? 어? 아니, 왁두 새끼 사회성 존나 없어, 야. 왁두야. 야, 제스민도 이쁘다고 좀 해줘. 근데 제스민은 사람들 기분 좀 상하게 하지 마, 이 미친 왁두 새끼야. 제스민더가 그래도 이쁘거든요. 예, 이뻐 제스민더가. 라즈는 이거 너무 나대요. 음흉한 속내가 있을 것 같이 생겼어. 너무 나대. 근데 제스민더가 지금 배 상태가 식상치 않아서 이게 똥배인지 뭔지 풀어 헤친 건가? 아까는 아까 이렇게 봐서 그런가? 이렇게 봐서 그런가 아까? 아, 배가 아니었어요. 착시 현상이었어요. 이래가지고 여자 사귀겠냐? 이거 뭐야? 이거 제스민더가 이거 집들이 선물로 줬나 보네. 몰래 다 너 안 볼 때. 그렇지. 가방 챙겨. 그렇지. 그렇지. 쉽게 아꼈고요. 야, 걔랑 얘기하지 말고 제스민더랑 얘기해. 로맨스. 외모 칭찬하기 가자. 들어가. 제스민더. 정말 이쁘세요. 예스. 다른 심에 대해 더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이건 뭐야, 이 초록색은. 야, 이거 커피 한 잔 뽑아서 제스민 갖다 주자. 그렇지. 기분 좋은 하루 만들어 주기. 야, 꼬시지 마. 야, 제스민도 꼬시지 말라고. 아우, 설거지 해야겠다. 야. 활기찬 상태 때문에 좀 조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봐야겠습니다. 야, 급한 일. 잠깐만. 아, 잠깐만, 야, 추적해. 야, 어딨어, 두야. 두야, 여기 추적하라고. 어디 가잖아, 자스민더가. 야, 두야. 그만 뛰어, 제발. 자스민더 추적해. 제스민더 이거 어디 가는 거지? 여기 어디야? 제스민더 사라졌어. 제스민더밖에 없다, 희망은. 자, 가만있어 봐. 아까 직업이 일자리 찾기. 일자리 찾아봐. 두의 직업 선택하기. 경찰, 과학자, 범죄자, 비밀 요원. 경찰 한번 가볼까? 경찰 재밌을 것 같은데. 경찰. 순경. 11시간 후 출근. 제스민더. 제스민더한테 문자 보내야지. 제스민더한테 문자 하라고. 금방 갈게요. 제스민더 온대. 부른 적도 없는데 문자만 했는데 온대.
야 너는 떠나 주세요. 떠나 주세요. 당신은 제스민과 나의 관계를 방해하는 더러운 비열하고 야비한 털보입니다. 떠나 주세요. 엉덩이띠. 네. 저 제스민 이거 왜 답장 안 와요? 근데 제스민한테 문자 했는데. 어 그만하고 자자. 아니 그만해. 어 야 잠깐만. 아 잠깐만. 한 시간 후에 출발해야 돼? 어 야 일어나. 일어나. 그만 쳐자. 어? 출근 시간이야? 일단 함께 한번 가보자. 사건을 배정받으세요. 어? 경두. 어 경찰이야 나. 어 표정 비장한 거 보소. 오늘 첫 출근한 뭐야 국장 뭐야 국장 내 자리였어야지? 사건 배정받는 중입니다. 국장님, 저 오늘 첫 출근입니다. 보조부터 시작하라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범죄 현장으로 전 이제 좀 가봐야겠습니다. 국장님 아무리 어? 어 비다 제스민도한테 연락 왔어. 새 직장에 들어간 걸 축하한대. 제스민도 사랑해. 손상되거나 분실될 물건을 조사하고 근처의 집에서 다녀오세요. 제스민도한테 문자 좀 하나 보내고 답장. 범죄 현장에서 단서 수집하기, 목격자에게 제보받기, 범죄 현장 사진 찍기구나. 여기가 범죄 현장이야? 어떤 나쁜 놈들이 도대체 이 범죄를 저지른 거야. 이거 딱 봐도 증거 사진이구만. 이거 딱 봐도 찍어. 어 이거구만 이거. 어 브런치 먹기. 아 잠깐만 열기. 어 먹어 아 밥 좀 먹어. 밥 좀 먹고 일합시다. 아 아유 네,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꺼져. 밥 먹어야 되니까. 왜 또 치욱이 나와. 어 밥 좀 먹고 하자. 스멜. 아우 이 맛은. 오 스멜. 도도도도도도도도. 팝송 하나 땡기고 가자. 바보의 기도. 바보도 사랑해. 초비광뱅 보내주신 사랑. 초비광 내가 끝에서 그댈 지켜줄게. 어? 제스민도한테 항상 문자 꾸준히 보내줘야 돼요. 이를 불렀는데 민폐지 X군이 왔다. 야 여기 다 모여 모여서 나만이라고 니들은 왜 안해? 됐고 다 했고. 어 돌아가. 어? 근무 마감가. 어. 맨날 출근해야 되고 이러면 빡세겠는데? 까똑. 자고. 지금 살레에서 엄청난 파티가. 같이 갈래요? 어 같이 갈래요. 예. 예. 예스 제스민드 같이 갑시다. 안 돼! 지려! 오! 두야! 지금 잘 때 아니야, 두야! 거기 항상 화가 나 있어. 왜 이래? 소셜 이벤트! 아, 축의금 감사드립니다, 원수님. 만원 고마워요, 땡큐.